두 사람이 나왔습니다. 자, 개복숭아 나무엔 열매가 한창이고요. 이 개복숭아는 맛은 좀 시큼하고 텁텁해도 호흡기 질환에 좋아서 보통 약으로 드신다는데요. 매년 아낌없이 열려서 오히려 좀 먹을 만큼만 수확하신대요. 이것만 하면 이 정도요? 네. 되지 않을까? 자, 개복숭아로 발효액을 담그실 생각인데 매년 조금씩 담가서 오래 묵히지 않고 새로운 걸 드신다고 합니다. 어느 정도를 지금 비율하시는 거예요? 그냥 무대포로 하는 거지. 무대포로? 세상을 그렇게 막 꼬치꼬치 그렇게 살라고 할 필요 없어. 꼬치꼬치 살지 말자. 네. 잘 되겠죠? 이것은 네. 실패한 적은 없어. 오. 다른 것은 뭐 네.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 이것에 실패한 적은 없어. 예전에 네. 가지고 뭐 실패가 네. 있겠나. 그렇죠. 그래요. 성공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놨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니까요. 자연인의 인생처럼 말이죠. 집 잘 지켜. 아버님. 아니. 이거. 아니 이거 드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? 아 나는 또 많이 있어. 아니 어떻게. 아니 저는. 아니 그럼 좀 더 깨끗이 닦을 걸. 어떻게. 아니 농담이. 아니 이거 아이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제 우리가 만남도 네. 중요하지만 헤어짐도 네. 중요하니까. 고맙습니다. 저 아 그러면 제가 네. 네. 우리 아버님 저 헤어밴드 한번 해보시겠어요? 이제 페루에서 온 건데. 페루? 네. 제가 이거 그 제 그 멋이 그 생각이 든다. 우연찮게 이거를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어울려? 자, 이제 저 자, 헤어집시다.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예. 네. 건강하시고. 네. 항상 건강하시고. 예. 네. 짧은 시간이었지만 긴 여운으로 남을 만남. 떠나는 이에게도 남겨진 이에게도 멋진 추억이었겠죠?